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실망과 울분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걸어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아니십니까? 사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이죠.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패해서 초라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인생의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인생길 한복판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어떤 기적, 이적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우리의 상식에서의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면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갖기 시작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암흑기를 맞이하고 슬럼프를 맞이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에서 주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인생의 침체기를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고통받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